1을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돼. 그럼 항상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오면은 순수 함수겠죠. 일단 요 조건 만족하죠. 근데 우리가 그 월화수목금토일 나오는 거 그거 했을 때는 어때요? 일요일을 넣으면 월요일이 나오고 월요일을 넣으면 화요일이 나오고 이거죠. 이건 동일한 인풋의 동일한 결과죠. 또 하나 조건이 뭐였죠? 중요한 거. 이 두 개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야 된다. 부수 효과. 그래서 면접 때 질문을 할 거예요. 순수 함수가 뭐예요? 이렇게 그냥 툭 던질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워서 하는 사람들은 같은 인풋에 같은 아웃풋이요. 그 다음에 사이드 이펙트, 부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대답하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질문하면은 탁 막힙니다. 그런 사람들은. 순수 함수를 깊이 있게 고민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요 두 가지는 무조건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리액트도 순수 함수만 허용을 해줘요. 근데 순수 함수가 내가 짠 펑션에서, 함수에서 도움에 있는 어떤 값을 바꾸고 있어요. 이건 순수 함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랬죠. 네, 도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함수 자체만 보는 거예요. 항상 동일한 인풋이 왔을 때 동일한 행동을 해주면 되는 거죠. 동일한 아웃풋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이벤트가, 클릭 이벤트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어떤 일을 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클릭을 했을 때는 밥을 먹어야 돼. 근데 가끔 가다가 이 버튼을 누르면 잠을 자. 그럼 이건 잘못된 거죠. 순수 함수가 아닌 거죠. 같은 함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어떻게 써요? 속에서 상태에 따라서, 외부에 있는 상태. 여기 뭐 let state라는 게 있다. state는 밖에서 바꿀 수 있죠, 무조건. 그러면은 if let, if state 이렇게 되겠죠. state가 뭐 1이면 어떻게 하고 2면 뭐 이렇게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죠. 1일 때는 밥을 먹고 아닐 때는 잠을 자고 잃어버리면 다른 행동이 나오죠. 그죠? 얘는 input이 아니잖아. 외부에 있는 거죠. 이건 뭐죠? 사이드 이펙트예요. 코드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W라는 게 있는데 WS라는 게 있다고 그냥 한다면 일, 월, 화 이렇게 나갔죠? 수목금토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펑션 이렇게 나갔죠. const, 뭐, get next week는 이렇게 짰다고 쳐봅시다. 이게 전역이니까 const 전역의 const는 대문자로 이렇게 쓰셔야 된다. 그리고 대문자로 const 쓴다는 내가 밖에서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약속한 거. 근데 바꿔도 에러는 안 나겠죠. 근데 내가 이걸 바꾸는 순간 이제 혼나겠죠. 누군가가 날 찾아오겠죠. 자, 그 다음에 let 우리가 widx 그냥 idx라고 합시다. idx는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해서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함수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if idx가 이런 건 있었죠. idx가 이 ws의 length보다 크거나 같으면 length보다 크거나 같으면 idx는 0 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return은 뭐 하면 되죠? return ws의 대문자 ws의 idx 이렇게 하면 되죠. idx 뿔뿔 하면 되죠. 뿔뿔 최대한 뿔뿔이라고 쓸게요. 이건 의사코드니까.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자, 이 함수는 next week라는 이 함수는 순수 함수가 될 수가 없죠. 왜 순수 함수가 될 수가 없죠? 자, 같은 인풋에 같은 아웃풋. 우리가 next week를 한번 부르면 일요일이 나오겠죠, 무조건. 마이너스 1에서 뿔뿔했으니까 0이 됐으니까 0번째 일요일을 줬어요. 그 다음 부르면 월요일이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왜 이건 순수 함수 첫 번째 조건 만족했다, 그죠? 하지만 두 번째 조건을 만족 못한 거죠. 부수 효과가,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 못한 거죠. 왜 그렇죠? 이 녀석 때문에 그렇죠. 예. 그죠. 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전역 외부에 있어요. 함수의 외부에.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바꿨죠. 함수 밖에 있는, 지금 함수가 이만큼인데, 이 함수 외부에 있는 어떤 변수를 내가 바꿨죠. 이 순간, 순수 함수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안에 집어넣어버리면 항상 마이너스 1로 초기화 되죠. 부를 때마다 이 함수를. 됐으니까 부를 때마다. 그러니까 넣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코드가 실제로 실무에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WIDX는 여기서밖에 안 쓰는데 다 외부의 전역에 있어요. 심지어 유저 스테이트로 만들죠. 그러니까 정말 잘, 이제 극단적으로 잘못되어 가는 거는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만 의미가 있는데 유저 스테이트로 짜요. 리액트에서. 콘스트 IDX set IDX 이렇죠? 유즈 스테이트. 우리가 아직 리액트는 안 배웠지만 이렇게 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진짜. 이 IDX 이거 뭐 할 거예요? 여기서밖에 안 쓰죠. 그럼 여기서는 IDX가 0이 아니면 뭐가 되겠어? set IDX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됐어요. 리액트라고 쓴다면 이 부분이 set IDX가 될 거고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래 놓고 잘 짰다 그러죠. 이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스테이트, 유저 스테이트 훅이죠. 훅이고 속에서는 이 IDX라는 변수가 있어. 어쨌든 이게 하나의 이런 외부 변수와 같은 거죠. 이 함수 바깥에 있는 변수죠. 근데 이거를 내가 셋을 썼으니까 뭐든지 다 그 면접으로 받는다? 아닙니다. 외부에 영향을 줬잖아요. 근데 리액트는 이렇게 짜면 다 허용이 돼 해주거든. 순수함수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리액트는 순수함수만 허용이 돼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 100% 맞는 말은 아니죠. 순수함수가 허용되어 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수함수로 짜시면 좋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정확히. 그래서 리액트는 100% 순수함수로만 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건 틀린 말이죠. 근데 하스켈 같은 언어, 하스켈이나 뭐 이런 함수형 언어에서는 무조건 순수함수만 허용을 해요. 순수가 함수가 아니면 이게 컴파일 할 때 에러 돼버리고 이런 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가 지금 외부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 이런 식의 뭐 에러가 내보내죠. 경고가 아니고. 아무튼 순수함수를 짜셔야 돼. 그래서 이것도 다 순수함수가 아니다. 자, 우리가 순수함수 얘기를 해서 망정인데 심지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IDX를 이 안에 넣어도 큰 문제가 없어. 그런 경우 많겠죠. 내가 항상 100에서 100에 n승을 구하는 함수를 짤 거예요. 요 값이 안에 있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잖아요. 나는 요 n 값만 전달해주면 되죠. 이 함수에. 그죠? 그러니까 for, 뭐, for 100이야.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럼 굳이 100에 n 할 필요 없죠. 이 100이라는 걸 안에 넣으면 되죠. 이 함수 속에. 그죠? 그냥 return 해가지고 변수를 잡는다 치면 const로 잡겠죠. const로 뭐 h는 100.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죠. 이렇게 집어넣어서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함수에서만 쓰는 함수를 보통 안에서만 써야 되죠. 근데 이렇게 지금 이 IDX 같은 경우 말고 어떤 함수들, 함수 속에서 쓰는 내부 변수들, 이 함수 스코프에 있는 변수들, 뭐 우리가 let i는 0 이래 놓고 우리가 form은 돌릴 수 있죠. for 이렇게 한 다음에 i가 10보다 작을 동안 i++. 이거는 이렇게 여기다 넣든 여기다 쓰든 상관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럼 사이드 이펙트를 없겠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짜야 되는데 이걸 심지어 밖으로 꺼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죠.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조차도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실수조차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지금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건 뭐죠? 변수의 스코프를 짧게 갖고 가요. 작게 갖고 갈수록 좋은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꿨습니까? 순수함수를 바꾸기 위해서 이 IDX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이 IDX를 집어넣기 위해서 순수함수로 짜야 되는데 순수함수를 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클로저다. IDX가 속에 들어가고 IDX를 외부에서 접근하면 안 되죠.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 IDX가 0 해가지고 지금 일요일이 나왔어요. 지금 IDX 값은 0이죠. 근데 외부에서 제가 WIDX는 IDX는 3 이렇게 강제로 바꿔버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WIDX가 얘보다 크진 않으니까 세 번째 걸 줘요. 0, 1, 2, 3 이렇게 주니까 수요일이 나와버리겠네요. 그럼 갑자기 일요일에서 수요일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이 함수가 외부에 있는 변수를 바꾸는 것도 사이드 이펙트고 외부에서 이 함수에 있는 변수를 변경하는 것도 사이드 이펙트예요. 그래서 보통 전자만 아는 분들이 많은데 후자도 꼭 사이드 이펙트다.
그래서 이것도 사이드 이펙트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죠. 외부에서 바꾸는 것도. 그래서 외부에서도 못 바꾸게 해야 돼요. 그걸 다 만족시키려면 얘가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우리가 속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거는 클로저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뤄서 다시 쓰지 말고 그냥 바꿔볼게요. 여기다가 IDX를 넣으면 되고, 빨간색으로. IDX 얘를 지우고 여기다 갈 거예요. let ID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초기화는 여기서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return을 얘를 하는 게 아니고 함수를 return하면 되죠. 그래서 다른 함수를 return할 겁니다. 그래서 WIDX에 위크에 IDX 꿀꿀 뭐 이렇게만 리턴했다고 쳐도, 그죠? 그래서 이 함수가 지금 리턴되는 거죠. 이만큼이 지금 화살표 함수로 썼지만, 그러면 우리가 W get next week 하면은 이거 이렇게 하는 순간 뭐가 받아야 되죠. 알파가 받아야 되고, 알파에 알파를 실행해야 이게 실행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즉시 실행 함수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뭐 디스 같은 걸 써야 돼. 바깥에 있는 디스 뭐 이런 거 하려면 여기다가 점 뭐 어플라이드 콜이든 우리가 배운 거 하자 주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즉시 실행 함수를 줬어요. 그러면은 이 순간 얘를 한 번 더 부르면 화 이렇게 되는 거죠. 외부에서 얘를 접근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바꾸는 것도 내 것만 바꾸니까 이거는 순수함수가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순수함수를 바꾸는, 클로저를 이용해서 순수함수를 바꾸는. 그래서 클로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저걸 언제 쓰지? 분명히 그런 건 쓸모가 다 있으니까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있었잖아. 우리가 뭐 알파, 베타, 큐가 있다 이런 거. 심표 연산자죠. 심표 연산자. 심표 괄호 연산자라고 얘기 나는데, 심표 괄호 연산자죠. 이건 뭐였죠? 여기 있는 부분을 실행하고 여기에 결과를 얘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요. 여기다가 A 뿔뿔, B 뿔뿔, 이건 C. A는 100, 현재 100이 들어있고요. 얘는 200이 들어있어. 그럼 C는 뭐죠? 201이 될 것 같은데, 할당 연산자가, 이 뿔뿔 연산자가 항상 우선순위가 D니까 200을 먼저 C한테 주고, B가 뿔뿔 되니까 B는 이제 201이 되고, B는 201이 되고, 얘는 C는 200이 됐고, 200 먼저 주고 나서 뿔뿔. A는 101이 됐겠네. 그죠? 그래서 고수들은 순수를 추구한다는 거죠. 순수 함수를. 그러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순수 함수를, 그 다음에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변수의 순수성을. 함수의 레벨이냐 변수 레벨이냐 좀 더 확장되면 이 싸움이 뭐가 될 수 있죠? 오브젝트가 될 수 있죠. 인스턴스. 인스턴스가 오염되는 걸 무지하게 싫어하죠. 오브젝트는 레퍼런스 타입이니까 계속 변경이 돼도 얘는 모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함수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함수를 짤 때는 순수 함수를 짜라. 자, 순수 함수로 시작해서 변수의 순수 변수까지 나중에 순수 객체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수의 코딩법은 딱 짜고 있을 때, 이게 짧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짧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가야 돼요. 직관적으로. 오해 소지가 없고,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거. 사이드 이펙트가 여기 있을수록, 오염이 점점 높아진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짜도록, 지금부터 이제 신경을 조금 써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짰으면, 아, 이런 방법이 있겠네. 짜보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이렇게 글을 써놓고, 다시 보정을 하잖아요. 소설가들 그냥 안 내잖아요. 계속 타이틀을 다시 읽어보고 더 필요한 거 있나 없나 지우고, 지우는 과정이라고 하세요. 그때 김훈 작가였나요? 하여튼 그 작가분은 자기 글을 써놓고 자기 글을 줄여나가는 단계가, 그거를 수십 번 줄인대요. 수십 번 줄여나가가지고 마지막 문장을 만듭니다. 그래야지 내가 탈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코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개발자의 시간이 몇 배가 걸린다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3배가 걸리는 거예요. 신입들. 그 다음 또 경력 사이즈는 2배. 그래서 1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짜기 바랍니다, 앞으로.